자, 우리 두산 주주님들 오늘도 역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현재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제가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왔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이번에 가격 하락은 나오지만 아무런 이슈가 있어서 무슨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석탄 발전과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 중인데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석탄 발전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기로 이번에 마음을 먹은 거죠. 물론 방향 자체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소는 조용히 여러분들 현재도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번에 기술의 발전 자체는 좋지만 건설까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개인들이 많은 패닉셀을 현재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원전주에서 빠지면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 다른 환경 테마로 많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원전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테마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죠. 원전에서도 다른 에너지 테마에서도 좋은 소식이 꾸준하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애너빌리티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무너져 가던 이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최근 들어서 기사회생을 하고 있어요. 폐쇄 예정이었던 여러분들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규모가 이번에 40%나 줄었습니다. 전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석탄 화력이라는. 하지만 석탄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석탄 사업도 계속해서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테마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전부터 석탄 화력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세계에서 지금 친환경 석탄을 연구개발 중이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전이든 뭐 친환경 에너지 테마든 분명 친환경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최근 들어서 우리 그린 뉴딜 정책이나 다양한 환경 친화적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어떤 방향이든 수혜를 분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는 태국에서도 사업력을 이렇게 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탄소 저감 기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친환경적인 테마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원전도 그렇고 탄소 저감 기술도 분명 들어있고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로 지금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해주면서 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태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이 올 것이라는 정부의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2012년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활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현재 너무나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시고 좋은 시점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무조건 챙겨가셔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이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분명 말씀을 드렸죠. 두산 애너빌리티 단기적인 하락 관점이다. 빠르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하셔서 탈출하셔야 된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맞습니다. 차수필입니다. 현재 시각 8시 9분 딱 됐네요. 자,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하락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부터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 오늘 주가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니까. 제가 미리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하락 보여준다. 빠르게 매도하시고 도망가셔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주가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실시간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무료로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 우리 주주님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 이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문자로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래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굉장히 큰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받아서 좋은 수익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하고 6월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히 상위 1%는 달성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전화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편하게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이렇게 PPT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고 그리고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좀 보시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향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주님들이 받아가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이라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 대응 전략 PT 파일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모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미션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굉장히 잘 나가는 테마에 속해 있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